네, 드디어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밝아오고 있어요. 2019년 3월 29일, 한국 시각으로 3월 29일이고, 미국 현지 시각은 3월 28일이에요. 3월 28일에 이제 메이저리그 오프닝 데이 치르는데, 일단 뉴욕 메츠하고 워싱턴 내셔널스는 벌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MLB TV에서 볼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한좀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10분. 이제 현지 시각으로 한낮 12시가 됐죠. 지금 LA는. 그래서 지금 그 동부 지구는 벌써 지금 낮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동부 지구는 지금 낮 경기를 시작을 해서 이미 두 경기가 벌써 개막을 시작을 했고, 물론 오클랜드 에이스하고 시애틀 매니너스 이미 두 경기를 했죠. 자, 그렇고 그래서 볼티모어 오리올스하고 양키스, 자, 내셔널스 파크하고 양키 스타디움은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미러키 브루어스,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토론토 블루 제이스, 그리고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템파베이 레이스, 시카고 컵스하고, 그리고 컵스하고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선수는 오늘 이번 시즌 첫 일정부터가 인터리그예요. 물론 그 글로벌 라이프 파크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레인저스는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그 돔구장으로 넘어가요. 내년에 돔구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에인저스하고 애슬레틱스 그 둘이 라이벌 관계죠? 엄청 그 거의 이웃 연고지로. 그리고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신시내티 레즈, 그리고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마이애미 말린스,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하고 미네소타 트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디에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디백스하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시카고 화이트삭스하고 캔자스 시티 로열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진행할 게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그 시애틀 메이너스. 그 MLB.com에서는 오늘 그 화이트삭스하고 캔자스 시티 로열스의 경기를 무료로 볼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디백스하고 다저스의 경기는 이제 오늘 저희가 같이 볼 경기죠. 저는 그 경기 중계할 거예요. 유현진 선수 개막전 선발 중계할 거고, 일단은 오늘 유현진 선수하고 선발 맞대결할 상대가 잭 그레인키. 2009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같이 다저스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자, 뉴스들이 있어요. It's opening day. Here's a guide. 자, MLB.com을 화면 캡처해도 되겠지? 왜냐면 한번 뉴스 보자는 식이니까. 뉴스 보자는 식이니까 윈도우 캡처를 할게요. 그래서 자, 가이드래요. 가이드고, 데이비드 아들러, 맷 켈리, 사라 랑스, 앤드류 시몬, 이네 사람이 작성을 했네. 뭐 공동기사인가 보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올 시즌
도쿄돔에서 이미 두 경기를 치렀고 이치루 스즈키가 그두 경기를 치르고 은퇴를 했어요. 자기의 고향에서 뛰고 은퇴를 했고 아마 그래서 그두 팀은 오늘 시즌을 재개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최근 40년 동안 사이영상을 수상했던 선수들이 보통 이 개막전 선발로 막 맞대결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맥스 슈어즈하고 그 제이콥 디그롬, 네, 뭐냐, 그 작년에 이제 슈어저가 땄죠. 제이콥 디그롬 사이영상 후보들끼리, 그리고 그러니까 투표 받았던 사람들끼리 만나죠. 그리고 블레이크 스넬이 작년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받았잖아요. 저스틴 벌랜더하고 만나요. 그리고 그리고 폴 골드슈미트 하고 이제 폴 골드슈미트 카디너스 데뷔전, 그리고 브라이스 하퍼 필리스 데뷔전, 매니 마차도 파드리스 데뷔전. 매니 마차도가 파드리스 왔으면 근데 연지선수가 자주 만나겠죠, 서부 지구니까. 그리고 자, 시작부터 인트리그가 시작돼요. 왜냐면 아메리칸 리그 15팀, 내셔널 리그 15팀, 아메리칸 리그 15팀이기 때문에 매일 인터리그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글로브 라이프 파크는 올 시즌이 마지막 개막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레인저스를 그 개막전을 홈에서 치르게 해준 것 같아. 아마 내년에도 레인저스는 개막전을 홈에서 치를 거예요. 왜냐면 레인저스는 내년부터는 새 경기장으로 가니까. 그 지붕 개폐식 동구장으로 가죠. 레인저스가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동구장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진짜 그 경기장은 지붕이 필요했거든. 자, 그렇고 뭐 Fun Fact for Today's Slate, 기자들이 뭐 그날 경기에서 뭐 눈여겨보면 재밌을 만한 뭐 관점들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야 네, 경기별론 좀 내리고 우리가 볼 거는 바로 다저스의 경기죠. 여기 보면 D-backs at 다저스. 오, ESPN 전국 중계래? 온 ESPN에서 한대요. ESPN 전국 중계예요. 그래서 다저스는 현재, 그러니까 다저스는 컷쇼 없이 시작해야 된다. 그 컷쇼는 그등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냐, 류현진 선수가 이제 뭐냐, 컷쇼 이후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을 맡은 투수가 됐죠. 2010년에 다저스 개막전 선발은 비센테 파디아. 예전에 그 땅볼 투수 한명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 시거는 개막전에 복귀를 해요. 코리 시거가 작년에 이제 토미존 서저리 받고 시즌을 접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수였으면 복귀를 못 하는데 시거는 야수잖아요. 그래서 시거는 복귀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AJ 폴락이 데뷔전을 치러요. 근데 문제는 디백스 출신이거든, AJ 볼락이. 근데 다저스로 왔어.
그래서 이현진 선수한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요소예요. 일단은 골디가 카드나스로 갔어. 이현진 선수가 골디 진짜 상당히 싫어했잖아. 유독 약했죠, 골디한테. 골디한테 약했고, 그리고 AJ 폴락도 다저스로 왔고. 근데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 시절 때그 제프 블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프 블럼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박찬호가 레인저스 있었을 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블럼이 있었거든요. 박찬호 선수 상대로 타율이 3할이 넘었거든. 근데 파드리스에서 다시 같이 만난 거야. 근데 이제 박찬호 선수가 그 컵스하고의 홈 경기에서 그 뭐냐 카를로스 잠브라노하고 선발 맞대결했는데, 그때 박찬호가 9이닝 무실점을 했는데도 팀이 0대0 연장을 가면서 승리투수가 못 됐어요. 그리고 9회 말에 그 박찬호 타석에 대타로 나왔던 선수가 제프 블럼이었거든. 삼진 당했어요.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원래 그 라이벌의 법칙이라고 있어. 그 뭐냐 서로 상대 팀에 있을 때는 그 어느 한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팀에서 만나면 좀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못 도와줘.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때 제프 블럼은 이제 백업으로 뛰다가 아마 방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시범 경기 때 AJ 폴락이 리드오프 홈런을 쳤었네. 일단은 리드오프 홈런을 쳤던.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상대하는 디백스는 작년까지의 디백스보다는 조금 약할 거예요. 일단은 골디가 없잖아. 일단 골디가 카디너스로 갔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위안 요소가 골디가 폴 골드슈미트 카디너스로 그 이적했죠. 그리고 폴락이 다저스로 왔죠. 그래가 아니 폴락은 없다기보단 이제 팀이 바뀌었지. 다저스로 왔죠, 아예. 그래서 류현진 선수한테는 그게 이제 좀 희망 요소고. 근데 문제는 오늘 맞대결 선발 투수가 그레인키예요. 이제 상대 전적이 의미가 없죠, 같은 팀이니까. 근데 이제 골드슈미트가 카디너스를 갔다는 거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만날까 말까 하는 상태예요, 이제 카디너스는. 1년에 두번 만나죠? 시리즈 두번 해요. 홈앤더 어웨이로 한 번씩. 그 다른 지구끼리는 홈앤더 어웨이로 한 번씩만 만나기 때문에. 그 근데 류현진 선수가 카디널스한테 상대적으로 강했죠. 일단은 그 정규 시즌 때 카디널스 상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포스트 시즌 때도 카디널스 상대로 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겠어. 골디가 카디너스 가서도 류현진 선수한테 강할지는, 새로운 부시 스타디움에서 어떨지는 생각 좀 해봐야죠. 그냥 그렇고, 일단은 이 뉴스를 받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징 플레이어 셋포 오프닝 데이 로스터스. 서프라이징 플레이어들이 있대요. 마크 파이산, 이렇게 읽나? 그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몰라가지고, 미국 출신이겠지만, 이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파인산트,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독일식으로. 하여간, 그래가지고, 가끔, 다저스에 막 예전에 구원투수 등에, 샤고한가? 약간 프랑스식으로 이름 읽는 그 투수가 있었거든요. 하여간 가끔 그럴 때좀 헷갈려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된 이색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은 매니 마차도가 그 파드리스 그 뭐냐 파드리스 이적했는데 마차도가요 원래 유격수였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마차도가 파드리스를요 유격수가 아니고 3루수로 계약을 했어요. 가서 3루수를 맡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드리스에 올해 메이저리그 승격시켜서 키울 선수가 생겼거든. 그래서 마차도한테 미안한데 너 유격수 안 돼. 3루수 해야 돼. 근데 마차도가 계약을 한 이유는 3월이었거든. 계약 시점이 3월이었거든. 늦게 계약을 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파드리스의 유격수가 대체 누구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예요. 그리고 그 페르난도 타티스 시니어를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바로 박찬호 상대로 한 이닝에 말로 홈런 두 개를 쳤던 그 타자예요. 아빠가 이 타티스 주니어의 아빠가 그 유명한 한만두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한만두를 쳤던 그 타자예요. 혼자서 한만두는 페르난도 타티스 시니어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팀 합작으로 한만두는 몇번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한만두를 친 경우가 아직까지도 한 명밖에 없어요. 되게 놀라운 기록이죠. 그리고 그두 개의 그랜드슬램을 모두 박찬호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아웃카운트 두 개를 잡는 동안 11실점 했거든요. 그 이닝에만 말홈런 두 바퀴 돌려면 11실점 해야 돼요. 11실점 6자책이었대요. 아, 커쇼는 그러면 로테이션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정도 거르네.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정도 거르고 복귀 하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그 뭐냐. 하여간 지금 얘기 흐름이 지금 넘어갔어요. 얘기 흐름 넘어갔는데 그래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기사 쓴줄 아세요? 한만두 주니어. 아직 여전히 고통받는 박찬호. 한만두 주니어라고 쓰고 있어. 저는 아직 이 한만두 주니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제 기사에서. 근데 아빠인 페르난도 타티스는 코너 내야수였거든요. 근데 아들은 유격수예요. 아들은 유격수고 거포 성향은 아닌 것 같아. 유격수인 걸로 보면요. 근데 이제 그 메이저리그 좀 오래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요. 시니어보다 주니어가 더 잘한 경우가 옛날에는 주니어가 더 잘했어요. 옛날에는 아들 선수가 더 잘했거든요. 켄 그리피 시니어, 켄 그리피 주니어. 그 아들이 더 잘했죠. 아들이 명정 같죠? 그리고 바비 본즈, 베리 본즈. 베리가 더 잘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알던 선수들의 아들 선수들이 이제 젊은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만두 아들이 파드리스에 있어요. 어쩌다 보니 지금 그 팀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타티스 주니어는 지금 이제 데뷔를 하고요. 그 토니 구인 있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출신의 명예의 전당 들어간 그 안타 잘 치는 선수가 있었어요. 토니 그인이라고. 근데 토니 그인은 씹는 담배가 지병이어가지고 암으로 죽었고요. 씹는 담배가 원인이어가지고 토니 그인 주니어가 파드리스 선수였었는데 요즘 소식이 없고요. 외야수거든요. 토니 그인 주니어도 소식이 없고 그 예전에 박찬호 예, 동료 중에 한 명이었던 에릭 영 시니어가 있어요. 뭐냐,
에릭 영 주니어. 에릭 영 주니어도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존재감은 없고요. 그리고, 로저 클레멘스 아들, 코비 클레멘스인가? 예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마이너리그에 있었는데 역시 소식이 없고요. 하여간 내가 어릴 때 메이저리그를 봤을 때 선수들의 아들들이 지금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종범 코치가 선수 시절을 내가 기억을 하잖아요. 제가 그 지난밤에 타이거즈의 역사 하면서 이제 이종범 코치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이정후 선수가 지금 이미 신인상까지 따고 골든글러브까지 땄잖아. 물론 골든글러브는 좀 논란이 좀 있었지만. 하여간 진짜 오랜 세월 야구 봤다 우리. 그리고 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헌터 펜스가 지금 외야수 로스터에 있어요. 근데 헌터 펜스가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부상 이후 방출됐었는데 올스타 세번 뽑혔었고, 헌터 펜스가 류현진 선수한테 강했던 거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시절에. 근데 올해 레인저스하고 계약했고요. 그리고 헌터 펜스가요, 자이언츠 시절 때는 주전이었는데 지금은 백업이에요. 이게 부상 이후에 좀그 하필이면 35살 시즌에 부상으로 내려앉았어. 그리고 이제 4월 13일에 36살이 되거든요, 만으로. 그래서 그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엄청난 성적을 내가지고 레인저스하고 계약을 겨우 했대요. 아, 그 뭐냐, 조원우 전 감독 소식 들었어요. 다저스 애리조나에 있는 그 루키 팀 갔다고.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온대요, 조원우 전 감독은. 그래서 원래는 그 트레이 힐만 감독이 주선을 해준 거래요, 처음에. 그 트레이 힐만 감독이 주선을 해줬는데, 트레이 힐만 지금 마이애미 말리스 타격 코치죠?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떠나기 전에, 이제 조원우 전 감독이 아무래도 같은 시즌에 KBO 리그 감독이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힐만이 좀더 어른이니까, 이제 힐만한테 본인이 영어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연락을 했는데 이제 잘 가시라고 하니까, 트레이 힐만이 그래도 집이, 한국에 있을 때는 집이 그 송도신 도시에 있었거든요, 송도 국제 도시에. 그래가지고 송도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조원우 전 감독이 이제 힐만이 출국하기 전에 인천 집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트레이 저좀 미국 가서 좀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일단은 주선은 힐만 감독이 시작을 했어요. 힐만이 시작을 했는데, 힐만 코치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중간에 난항이 좀 있으니까, 난항이 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아, 감독님 그러셨어요? 해가지고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역시 1970만 달러 선수. 네, 역시 몸값이 비싸면 뭔가 터치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메이저리그 연봉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연봉이 다 실력을 좌우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가거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이리저리 알아봐 준 결과, 해서 다저스 일단 루키리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이거를 켜놨지? 하여간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온대요. 일단은 지금은 루키리그예요, 싱글A가 아니고. 일단은 루키리그부터 아예 그 단계별로 다 올라가면서, 아마 메이저리그 코치까지는 힘들 수도 있는데, 잘하면 코치 연수할 수도 있어요. 뭐냐,
지금 홍성원 코치가 그 파드리스 루키리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드리스 정식 코치잖아. 그 조원우 지금 조원우 현재까지는 아직 그 뭐냐 경질된 이후 아직은 그 다저스 그 수업 받는다는 그 소식은 안 들려왔고요. 김인식. 향후 행보. 근데 지금 그 김인식 기술위원장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 내가 알기론 지금 그 기술위원장일 텐데. LA에 뭐 류현진 선수 인사하러 갔나? 아무래도 갔겠죠. 왜냐면 류현진 선수 데뷔 시즌 때부터 키워준 감독인데 다저스에서 개막전 선발한다는데 뭐 아마 초대받 그 티켓 초대받아서 갔겠지. 류현진 선수가 비행기표 끊어줬겠지. 감독님 뭐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설마 현장 생중계인가? 허구연에서까지 갔을 정도면 설마 현장 중계인가? 김인식이 해설 같이 하나? 헐. 그 개막전에서 못 던진 건 그거는 한화 시절이었고. 한화 시절하고 다저스 시절하고는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현장 중계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간대에 현장 중계한다고 시청률이 그렇게 얼마나 나올지 장담 못하잖아요. 새벽이라. 아, 만약에 그 월드시리즈처럼 그 오전 시간대에 했었으면 현장 중계를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 중계까진 아닌 것 같고, 왠지 사전 인터뷰를 했을 것 같아요. 경기 전에 인터뷰한 거 편집해서 그 보내주고, 왠지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현지 위성 상태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중계가 갑자기 편성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현장 인터뷰는 생중계가 아니고 현장 인터뷰를 녹화를 한 다음에 그 거기서 개막전까지 보고 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담당한 것 같아. 양키스 그 푸이그요? 푸이그 이제 다저스 아니잖아. 신시내티 레즈 갔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그 뭐냐 푸이그가요 몸값 문제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 된 거예요. 다저스가 푸이그에 대한 연봉을 감당을 못한 건 아닌데 다저스가 팀 연봉 줄이려고 그래서 푸이그를 보낸 거예요. 굳이 데리고 갈 팀, 글쎄요. 원래 그런 선수들 담당해서 품어주는 데가 마이애미 말린스 있잖아요. 그 쿠바 출신들 마이애미 말린스에 그 플로리다주에 많이 살잖아요. 뭐 얼굴 마담용으로 쓰겠지 뭐. 몰라 지털 성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놀라운 거는 헨리 라미레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개막 로스터를 들어갔대요.
원래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는데 매팅리가 지금 말린스에 있잖아. 헨리라미에스 아직 살아 있었네? 응. 어쨌든 헨리라미레스 역시 만 35세 시즌이고요. 그리고 파드리스의 크리스 패덱이 선발 로테이션에 그 있었다고. 와. 그리고 양키스 외야수의 마이크 터치맨. 그리고 로열스의 카일 짐머, 그리고 카디너스의 타일러 오네일, 그리고 화이트삭스의 엘로이지 히메네스, 그리고 말린스의 게럿 쿠퍼, 메리너스의 맷 베스타. 근데 맷 베스타 얘는 일본에서의 경기에서 뭐냐 잘 던져가지고 개막 로스터 들어왔나 보네. 그리고 더뭐 이색적인 선수는 없네요. 아니요, 강정호 선수는 개막 로스터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주전을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전을 밀었죠. 그 뭐냐 그 콜린 모란인가? 걔가 그 작년까지 3루수였는데 그 근데 이제 그 파이리 파 뭐냐 파이어리츠 입장에서는 강정호 선수가 올라오기를 바랐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정호 선수가 조디 머스가 있었었는데도 유격수를 뭐냐 가끔씩 맡았던 이유가 수비에서는 머스가 좀더 좋았었지만 그 뭐냐 잘 치는 선수들을 좀더 많이 배치를 하려면 강정호 선수를 유격수 쓰고 3루수에 또 다른 3루수 쓰는 게 나았었거든. 그래서 그 강정호 선수의 그 수비 포지션을 이 유격수하고 3루수를 옮겨주면서 그렇게 맡겼었죠. 그렇게 맡겼었고, 어쨌든 그래서 콜린 모란이 좀 타격이 약했어요. 그래서 사실 강정호 선수한테 계속 기회가 있었던 거야. 그렇게까지 취업 비자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메이저리그 로스터를 못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강정호 선수가 최근 2년 동안에 뭐 성적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원래 그 옵션 걸려 있는 게 성적이 돼야지 옵션을 행사를 하지. 성적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옵션을 행사해? 그러니까 잡고는 싶은데 옵션을 쓸 만한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그 옵션의 그 금액을 옵션은 원래 100% 연봉 보장이었는데 그래 계약은 하는데 좀100% 보장 말고 한이 정도 보장하고 인센티브 넣어줄게. 응? 잘해서 인센티브 받아가. 응. 진짜 파이어리츠의 그 유망주 팜이 강정호 선수만한 선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 안 나오는 거죠. 최근 거기에다 조디 머서도 안 잡았잖아요. FA 보냈잖아. 수비만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콜린 모란이 출전할 때는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로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 투수 그 오른손 왼손이냐에 따라서 라인업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콜린 모란이 우투 좌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몰란이 주전 출전하는 날에 선발 출전하는 날에는 강정호 선수가 유격수로 볼것 같아. 약간 예상은 할수 있죠. 가끔 머서 쉬는 날에 강정호 선수 유격수 봤잖아. 그랬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필승조. 왜냐하면 로키스의 마무리는 웨이드 데이비스예요. 웨이드 데이비스 다음으로 근데 그 뎁스 차트에 그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일단은 필승조인 건 확실해. 그래서 만약에 오늘
로키스가 리드를 잡으면 그러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리드 잡으면 나오고 아니면 오늘 쉬고. 그 뭐냐 그 인터뷰에서 말실수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그 옵션은 이미 행사된 상황, 그 베스팅 옵션이라서 성적 충족시켜서 이미 행사가 됐는데 그 아니야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 그 보장이어가지고 그 베스팅 옵션이 오승환 선수는 마이너리그를 함부로 못 빼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 성적과는 관계없어요. 오승환 선수의 그 입지는. 로스터에는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역할이 달라지겠지. 시범 경기 때 못했으면. 역할은 바뀔 수 있었겠지만, 오승환 선수의 계약은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어가지고, 마이너로 함부로 못 빼요. 하여간 그렇고, 근데 지금 패전철이 아니잖아.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추신수 선수는, 뭐, 당연히, 일단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은 되지만, 외야수는 주전이 아니다. 추신수 선수는 타자로는 꾸준히 선발 출전을 하겠지만, 주로 지명 타자고, 네 번째 외야수로 나오죠. 네 번째 외야수인 이유는, 주전 외야수들 쉬는 날 있죠? 그날 우익수로 나오겠지. 주전 외야수 한명 쉬면 그날 추신수 선수가 우익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추신수 선수가 그런 날 우익수 나오고 헌터 펜스도 그 역할이에요. 헌터 펜스도 백업 좌익수예요. 펜스도 백업이에요. 헌터 펜스는 아예 백업이고 추신수 선수는 네 번째 외야수 그 역할이고 근데 아마 최지만 선수요? 주전 1루수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최지만 선수가 그 지명 타자를 플래툰이었거든요. 지명 타자 플래툰이었는데 그 플래툰 같이 뛰던 선수를 시즌 끝나고 보냈어요. 다른 팀으로 내보냈어요. 안 잡았어요. 그래서 그 경쟁 선수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최지만 선수는 주전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뭐 시범 경기에서도 몸잘 풀었죠? 몸풀기 치고 잘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전 자리를 따는구나. 어쨌든 드디어 주전이구나. 근데 이제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병역 혜택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상무 피닉스 이런 데나 아마 최지만 선수가 입대하긴 힘들 수가 있는 게 양무의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국대로 혜택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력 때문에. 그렇고. 근데 아마 대신에 그런 걸로 바뀌겠죠. 이제 매달 한 방으로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대표로서 몇 번을 뛰어야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그렇게 올림픽 매달 한 방으로 소용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누적제일 것 같아요. 실적 누적을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한몇개 대회 이상을 나가야 완전히 혜택을 줄것 같아. 그러니까 꾸준히 몇 대회 이상 나와야지.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 정도 헌신을 해야지 줄것 같아요. 이제 포인트 제도로 바뀌잖아요. 포인트 제도로 바뀌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바뀔걸요?
그 이제 올림픽 한 방으로는 안될 거야.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시안 게임은 이제 동메달도 포인트를 주 근데 이제 아마 동메달도 포인트 줄 거야. 아시안 게임도. 아시안 게임의 동메달도 포인트를 주는데 이제 포인트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는 포인트 한 방에 못 채울 것 같고, 올림픽 금메달 정도가 돼야지 한 번에, 아니면 올림픽 메달 이상을 따야지 포인트를 한 방에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안 게임 정도를 한 방에 못 채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고,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외에 다른 대회에서도 포인트 누적을 줄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국대로서 많이 헌신을 한게 보이면 혜택을 다 주는 거고. 한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오프닝 데이 가이드 기사 받고 그 하퍼요? 폴락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저스가 왜냐면요. 다저스가 하퍼를 데리고 올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되면 다저스 팀총 연봉이 그 사치세 한도를 넘어가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아시겠죠? 사치세 한도를 넘어가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네. 팀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죠. 일단은 세금으로 그 거의 벌금 같은 사치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봉 총액 누적된 거가 되면 그 다저스는 한번 그 사치세 몇년 동안 누적으로 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그 손해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다저스는 이제 사치세 한도를 안 넘기기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퍼를 못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고 싶었겠지. 네, 예지면 안녕하세요.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데리고 오면 사치세 한도가 넘어가니까 계속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푸이그 보낸 이유, 연봉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천만 달러를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돈 아까워야지.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알렉스 우드도 보냈죠? 알렉스 우드까지 보냈는데 껴서 보냈잖아. 알렉스 우드 거의 선발 로테이션 상위권으로 간다면서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다저스가 얼마나 선수층이 많으면 다저스를 나가자마자 다른 팀에서 상위 선수 대접을 받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차도도 안 잡은 거고요.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아, 우드? 그런데 그건 시범 경기잖아요. 왜냐면, 신시내티 레즈는요, 시범 경기에서 잘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장은, 내셔널 리그에서 타자들한테 제일 유리한 경기장 중에 하나예요. 쿠어스 필드 맞먹기에 유리해요.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그런 데서 잘해야지 시범 경기에서 잘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걔네는 홈 경기장에서 잘해야지. 그래서 진짜 자니 쿠에토가 대단했던 거야. 브론슨 아로요가 대단했던 거고. 근데 브론슨 아로요는 진짜 막한 30대 초중반까지는 진짜 건강하게 잘 던지다가 팔꿈치 한번 망가지니까 나이 때문에 소유소문 없이 사라졌죠. 아로요는. 브론슨 아로요가 내가 아직까지 그 선수를 이름을 기억을 하는 이유는 그 아로요가 등번호를 61번을 달았어.
그 펠릭스 에르난데스? 걔 이제 나이 들었지. 나보다 나이 많아요. 그리고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이제 슬슬 내려올 때가 된 게, 그동안 메리너스에서, 뭐냐, 메리너스에서 너무 혹사했어. 아, 크레이그 킴브렐? 어쩌다가? 지금 시점에 계약 안 했으면 이미 미하죠. 지금 시점에 계약 안 했으면 이미 미하해요. 근데 킴브렐이 왜 FA 시장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킴브렐 작년에 그렇게 FA 시장에서 비싼 돈 받을 정도로 잘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킴브렐이 최근 몇년 동안 좀 약간 하향 곡선이었어. 마무리 투수가 6년 1억 달러라고? 쳤네. 퍽이나 주겠다. 누가 마무리 투수한테 6년 1억 달러를 줘? 선발 투수면 줄까 말까? 선발 투수면요. 6년 1억 달러면요. 준척급하고 상위급의 중간이에요. 류현진 선수의 평균 연봉보다 싸요. 6년 1억 달러는. 그러니까 6년 1억 달러를 계약을 하려면요. 투수가 6년 1억 달러면요. 한 3선발급이에요. 3선발급이 6년 1억 달러예요. 비싼 3선발이. 조 켈리? 맞나? 메리 켈리는 애리조나 디백스 갔고. 디백스 선발 로테이션이죠, 이번에? 레드삭스? 레드삭스가 그 뭐냐 양키스하고 레드삭스 이번에 6월에 런던에서 두 경기 치르는 거 아시죠? 6월에 그 경기 한 언제 몇 시쯤에 할까? 아마 낮 경기를 하게 되면 자정 전에 시작하겠지? 하여간 그러면 그 얘기는 확정 아니래요. 시애틀 메리너스가 일본에서 그 개막 2연전 하니까 다저스가 뭐냐? 다저스가 만약에 할수 있으면 그러면 한국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냥 희망사항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뭐냐? 다저스가 내년에 한국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되면 그러면 류현진 선수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러면 류현진 선수 100% 재계약이야. 그 몸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요. 한국이면 할수 있는 곳 고쳐. 뻔하죠. 고척에서 하겠지. 고척에서 하든가 잠실에서 하든가 둘중한 군데서 하겠죠. 왜냐면 비행기 편 때문에 창원에서 못해요. 미국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편 문제 때문에 창원에서 못해. 서울 아니면 인천밖에 못해요. 그리고 애초에 고척 스카이돔이 만들어지면서 용도가 그거 됐잖아요.
우리나라 국제대회 하기 위한 경기장이 고척이 됐잖아요. 사실상 고척에서밖에 못할걸요? 정규 시즌보다 좀 일찍 시작해야 되니까. 고척에서밖에 못해요. 만약에 시즌 중에 하게 되면 고척이 아니더라도 잠실이나 인천에서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저스가 아마 개막전을 하게 되면 그 류현진 선수 바로 재계약할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일정이 확정이 되면 다저스가 올 시즌 끝나기도 전에 류현진 선수 계약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더 현명할 수 있어요. FA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 팀에서 만약에 성적이 꽤 좋아, 그러면 그냥 시즌 중에 바로 협상해서 계약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라리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류현진 선수 제 나이랑 동갑이니까 앞으로 30대 중반이 FA 시장에서 비싼 값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어떻게 트레이드가 되더라도 뭐냐 그냥 차라리요 시즌 중에 협상을 해서라도 계약을 연장해서 덧붙이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올해 중에 협상해서 계약 덧붙여서 한그 계약 덧붙여서 뭐냐 한 3, 4년 정도 단연 계약 더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승부구는 체인지업으로 가겠죠. 컵페스트볼 비중 아마 줄일걸요. 왜냐면 최근 몇년 동안에 많이 써가지고 아마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 타자들한테 투구 패턴이 읽힐 거에 대비해서 제가 보기엔 투구 패턴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연 계약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즌 중에 그냥 협상해서 그냥 몇 년, 한뭐 2, 3년 정도 계약 덧붙이는 식으로 좀그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리 하고요. 일단은 그래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 또 좋은 성적 한번더 따가지고 뭐냐 내년에는 한번 2천만 달러를 넘겨보기를 내년 연봉 2천만 달러를 넘겨보기를 네 넘길 수는 있을 거야. 장기 계약 힘들어서 그렇지. 한 5, 6년 장기는 힘들고, 한 3, 4년 단연 계약 정도는 딸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번은. 오래 잘하면. 한 번은 한 3, 4년 계약 딸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2천에. 오래 잘하면. 아니, 2천이 딱 한도라는 거지. 내가 2천 몇백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은 오바지. 현실적으로.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1970만 달러예요. 평균 가격 내리면 협상이 안 될걸? 유현진의 에이전트 알잖아요. 보라 쓰잖아. 내가 그런 거다 계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킴브렐 다저스에서 4년? 근데 킴브렐도 내가 보기에는 에이전트가 보라스인 것 같던데요? 하여간 그래서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막 5, 6년 정도 부르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류현진 선수는 언젠가는 하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잖아. 근데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더 뛰고 싶은 거지. 그렇고,
보라스 아직도 에이전트 활동해요. 스카보라스. 스카보라스 커퍼레이션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 그 캘리포니아주 가면요. 그 아예 스카보라스 커퍼레이션 그 사무실이 LA에 있는데 그 거기에 뭐냐 선수들이 오프시즌에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대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코퍼레이션은 협상은 보라스가 다 하는 시스템이고, 그 지금은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프 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프 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프 보리스는 에이전트 대표고 아마 협상을 뭐 다른 사람들이 좀 나눠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냐 어쨌든 박찬호 지금 추신수 선수 에이전트도 보라스고 어쨌든 그 우리나라 KBO 리그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가고 그럴 때 스카보라스하고 손잡고 막 그러죠. 근데 보라스가 그 에이전트의 조건은 그거였었어요. 아, 그 히어로즈에서 그 미네소타 트윈스에 1달러를 준 이유는 명목상의 이적료예요. 왜냐면 그 원래 박병호 선수가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5년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 5년 계약이 돼 있었는데 뭐시냐? 그 2년 뛰고 계약 해지된 거였잖아요. 2년 뛰고 계약을 해지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근데 계약 중도에 데리고 그 오는 게그 이적료 그러니까 주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얼마가 되든 주기는 해야 되는데 공짜로 데리고 올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도에 왔기 때문에. 근데 트윈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적료 안 받아도 되니까 그 그냥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려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히어로즈가 그 서류상의 이적료를 주는 거예요. 거의 그 트윈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적료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데리고 가 약간 그 입장인데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적료 낸 거고요. 윤석민 선수의 경우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이적료를 꿰줬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이적료를 꿰주고 그리고 4년 90억 원을 또 계약했지. 뭐 그랬어요. 하여간 그렇고 일단은 류현진 선수 네 뭐냐 류현진 선수가 되게 부러워요. 바로 이분의 내조가 있죠. 이분의 내조가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선 류현진 선수가 부러워요. 걔그 배지현 씨 사진이 되게 여러 각도가 있는데 요 각도가 제가 보기엔 요 각도가 제일 이뻐. 다른 각도는 조금 어? 글쎄 약간 싶은데 그러니까 얼굴 각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세 문제가 아니고 얼굴 각도가 이 각도가 좀 이쁘게 나오더라. 그 뭐냐 아마 이제 그차 6대 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그한 대가 있을 거고 나머지 차들은 아마 가족들 줬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왠지 가족들 줬을 것 같아. 그리고 그 하여간 류현진 선수 부러워요.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이제 배지현 씨가 막 이런 거 모델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게 원래 배지현 씨가 모델이에요. 모델 출신이에요. 그 아나운서를 했어서 그렇지 그 배지현 씨가 그 원래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슈퍼모델 포토제닉상 출신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모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델을 활동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몸매가 이쁜 거구나. 하여간 류현진 선수 부러워요. 나는 배지현 씨보다 류현진 선수가 부러워. 응? 생각해봐요. 이런 분이 배우자야. 얼마나 부럽겠어. 하여간 부러워요. 하여간 그렇고, 참고로, 그쵸? 네. 좋은 사람 만났지. 그리고, 그 뭐냐, 스포츠 아나운서하고 야구선수의 그 결혼사례 있잖아요. 김태균 선수하고 김성류 아나운서, 그리고 박병우 선수하고 이지윤 아나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류현진 선수하고 배지현 씨. 근데 이제, 이지윤 아나운서는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공통점이 있다. 지금 다 내조만 하고 있다. 아나운서 활동은 안 하고 있다. 밖에 못 다니죠. 왜냐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이제 결혼해서 LA 갔더니, 류현진 선수가 타고 다닐 차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가 없어서 집 밖에 못 나간 거래요. 미국은,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요. 미국은, 내가 아는 동생이 미국 갔다 왔는데, 차가 없으니까 어디 다닐 수가 없대요. 그런 동네예요. 동네 장보러도 못 다닌대요. 차가 없으면. 그래서, 아마 다저스 스타디움 홈 경기 때나 아마 구경 오고 그럴걸? 선발 경기 있을 때나? 그럴 때나 아마 구경 오겠죠. 그리고, 뭐냐. 그리고 만약에 임신 소식 있었으면, 보도 있었겠지. 스프링 캠프 굳이 안 데리고 왔겠죠. 류현진 선수가 올해 목표 세운 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을 한다는 의미로 아마 안 데리고 왔겠지. 뭐냐 부인 데리고 왔어 봐. 그러면 뭐냐 스프링 캠프 때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를 허용하는 팀이 있고 허용을 안 하는 팀이 있어요. 다저스는 허용 안 하는 팀일걸? 제가 알기로는요. 양키스는 절대 안 되고. 그 팀은 규율이 엄격해서 안 되고요. 다저스도 가족을 부르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KBO 리그 팀들 중에서도 가족을 데리고 와도 되는 팀이 있고 안 되는 팀이 있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거 못 데리고 오지. 스프링 캠프 때안 보인 이유는 더군다나 다저스에서 애리조나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다저스가, 뭐냐, 산하 마이너리그 팀끼리도 사실 거리가 좀 있는 게요. 오히려 싱글A 란초 쿠카문가인가? 그 팀이 LA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트리플A 팀이 LA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아직 있어요. 되게 멀어요. 그래서 뭐냐 선수들이 그래서 재활 경기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는 거면 트리플A로 가는데 다저스는 선수들이 재활 경기를 가게 되면 트리플A를 잘안 간대요. 트리플A를 안 가고 차라리 그냥 싱글A에서 재활 경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가까워서 거기서 한대요. 가까우니까.
왜냐면 가까워야지 팀 관계자들이 가서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거든. 커쇼도 아마 재활 등판 필요하면 아마 싱글레이에서 던질걸요? 그팀 일정 확인해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다저스가 이제 그 뭐냐 중부지구 쪽으로 원정을 갈 일이 있으면 아마 막그 그쪽 원정에서 합류를 할 거면 아마 그러면 이제 트리플A 가서 재활 뛰고 합류를 하겠죠. 그럴 수는 있어요.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예 마이너리그 옵션으로 마이너리그에서 아예 좀그 수업 좀더 받고 하라 그러면 아예 트리플A를 보내는데 재활 선수들은 싱글A를 많이 가는 팀이에요. 커쇼를 그리고 불펜으로 쓴다는 거는 커쇼의 자존심이 허락 안 할걸요? 포스트 시즌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이 아니고서는 커쇼를 불펜으로 쓴다는 거는 거의 구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몸 상태가 될 때까지 재활하고 오라 이거지. 차라리 그게 낫겠죠. 정규 시즌에서는 불펜 안 쓰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류현진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등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선발 투수들 중에서도 마에다처럼 불펜 가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수의 선발 투수들은 선발로 루틴을 갖고 있다가 불펜 등판을 하면 루틴이 깨져요. 그 몸이 깨져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이 아니고서는 불펜을 잘안 써요. 포스트 시즌은 내일이 없으니까 그 당장 쓸 투수 없으면 선발 투수라도 끌어와서 써야 되는 게 포스트 시즌이고 그거는 그 일단은 뷸러가 좀 등판 일정이 살짝 늦어요. 그래서 아마 아니에요. 지금 힐 2번으로 못 나와요. 힐 지금 무릎 부상으로 2번 로테이션에 못 뛰어요. 무릎 나가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꽤 돼가지고 힐은 30대 후반이어가지고 힐 무릎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류현진 선수한테 그 개막전 선발 간 거예요. 2번은 지금 못 써요. 그래서 원래 다저스의 플랜은 뷸러가 2번이에요. 왜냐면 그 좌우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왼손 투수 다음날 오른손 투수 나오고 그 다음날 왼손 투수 나오는 거고 그 다음날 오른손 투수 나오고 그 순서를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뷸러는 시작은 뒷순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다저스 뎁스 차트에 있는 그 순서는요 일단 돌아가는 순서예요 그냥. 그냥 돌아가는 순서일 뿐이고, 어차피, 순서는 그냥 순서일 뿐이에요. 커쇼가 오더라도 1번 순서에 들어올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게요. 그냥 일정이에요. 그, 어느 팀하고 언제 붙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에 복귀를 시킬걸요? 그래서, 사실, 선발 로테이션은요, 물론 개막전 선발은 영광적, 그 선수로서의 영예인데 그 개막전 선발만 빼면요 로테이션의 순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중간에 막 휴식이 있고 그러면요 그 뭐냐 텐션 좋은 선수의 그 등판 간격 4일 휴식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른 선수들이 그 휴식 차원에서 로테이션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시즌 치르면서 순서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만 그 등판 간격 완전히 똑같이 지켜주고 한 두세 명 정도는 등판 순서 중간중간에 수시로 바뀌어요.
선수의 컨디션 이런 거 감안해서 좀더 쉬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등판 순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로버츠 감독? 선발 길게 안 써요. 애초에 성향이. 유리아스를 불펜으로 빼는 이유는 유리아스가 어깨 수술에서 복귀한 선수라서 그래요. 투구수를 그렇게 많이 못 갖고 와요, 아직은. 투구수를 좀 천천히 늘릴 계획이라서 계속 유리아스 이닝 조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닝 조절 차원에서 아마 선발에서 뺄 거예요. 컷쇼가 오면.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그 뭐냐 재작년에 부상자 명단 10일짜리 막한번 갔다 오는 식으로 선발 로테이션 걸고 막 그런 방법 썼잖아. 그런 거 편법을 쓰면서 유현진 선수를 관리를 해줬잖아요, 재작년에.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유리아스는. 그렇고, 뷸러를 공을 늦게 잡게 한 이유가 있어요. 뷸러가 순서가 늦는 이유는 뷸러가 작년에 데뷔를 했잖아? 그리고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타이브레이커의 포스트 시즌 경기까지 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1년 차에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올해 이닝 조절시킬 거야. 뷸러도 토미존 서저리 받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뷸러도 보호 차원에서 길게 쓸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유현진 선수도 어느 정도 투구수가 넘기면 내릴 것 같아요. 비싼 몸이니까 아껴야지. 보호해야죠. 비싼 몸 보호해줘야지. 왜냐면, 보통, 팀에서 1년 쓰고 버릴 선수들은, 뭐, 자기 몸값 늘리겠다고 많이 던진다고 하면, 그래, 니 던질 때도 던져봐. 혹사시키고 하는데, 뷸러가 오른손 컷쇼. 제2의 컷쇼라기보다는, 그냥 차세대 오른손 에이스예요. 그 다저스가요 박찬호 이후에 오른손 에이스가 못 나왔었어요 한동안 박찬호 이후에 오른손 에이스가 없었다가 2006년에 채드 빌링슬리가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컷슈가 데뷔를 했어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박찬호 이후에 진짜 실속 있게 건진 물건이 빌링슬리하고 컷쇼밖에 없었는데 빌링슬리는 몇년안 가서 망했죠. 그래서 사실상 다저스가 의외로 선발 투수를 잘못 키워. 박찬호 이후 컷쇼일 정도야. 좀 정말 팀에 엄청나게 공헌한 선수가. 그리고 그 그래서 채드 빌링슬리도 결론적으로 실패작이 됐고 그 다음에 나온 선수가 지금 워커 빌러예요. 그리고 지금 컷쇼 다음 세대로 기대를 해보는 게 훌리오 유리아스인데 왼손 훌리오 유리아스인데 문제는 유리아스가 어깨 수술한 이후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게 관건이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아스가 컷쇼급의 임팩트가 될 것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뷸러는 지금 그래서 이닝 관리를 애초에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망주들 팜을 키우기는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얻어 걸리는 선수가 있으면 아끼는 거지. 얻어 걸리는 선수가 나오면 아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다저스의 상황이요. 올 시즌 끝나면 리치힐 떠나요. 리치힐은 제가 보기에 다저스가 붙잡을지 않을 것 같아.
잘해도 안 잡을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안 잡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리치힐도 그렇게 빠른 공 투수라기보다는 빠른 공보다는 맞춰 잡는 유형이거든요, 힐도. 근데 사실 리치힐 스타일의 투수가 필요하다면 그냥 차라리 몇살더 젊은 류현진 선수가 나온 거야. 제가 보기에는 힐하고 류현진 선수 둘중한 명을 하면 류현진 선수 잡을 것 같고요. 아마 베테랑 한명 정도는 잡을 거예요. 그 잡을 투수가 아마 류현진 선수가 만약에 올해 잘 던지면 그럼 아마 잡겠지. 베테랑 한명 잡는다는 심정으로 잡겠죠. 그리고 그 마에다는 어차피 장기계약이라기보다는 장기계약이라 쓰고 노예계약이라 읽는 마에다죠. 노예계약이고 그 다음에 유리아스 뷸러 아껴야 되고 로스 스틸리플링도 이닝 관리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컷쇼가 또한 지금 올해부터 3년 계약 남아있죠? 올해부터 3년 계약인데 이제 류현진 선수하고 컷쇼는 한동안 잡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스트리플링, 유리아스, 뷸러 얘네들은 만약에 이세명 중에 누군가가 또 치명적인 부상으로 몇년 이탈하면 다저스의 차기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주면 다저스가 좀 준척급 계약으로 잡을 것 같아요. 준척급 계약으로 잡아주긴 할것 같아. 왜냐면 컷쇼가 최근 몇년 동안 또몸 상태가 불안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면 잘 던지는 선수들은 일단 좀 잡아줘야죠. 그게 맞는 거고. 스트리플링은 지금 자리가 없는 게 아까울 뿐이지. 자리가 없는 거야, 스트리플링은. 스트리플링은요, 작년에 그래도 나름 올스타 게임도 나가고 열심히 했던 선수인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 다른 팀 같았으면 스트리플링 선발기에 줬을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지금 자리가 없는 김에 마이너리그 옵션이 남아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 옵션 쓸수 있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리그 옵션을 세 번을 다 쓰는 케이스는 보통 그거예요. 메이저리그 아직까지 고정으로 쓰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올려서 쓰면 좋을 선수고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크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마이너리그 옵션까지 써가면서 기다려주는 거고 최대한 늦게 올리는 거고 그리고 뭐냐 이 선수는 그 이닝 관리만 조금 해주면 이 선수는 물건이다 하면 그러면 그냥 마이너리그 옵션 횟수 남아있어도 그냥 올리죠. 그럴 때는 이제 선수 본인이 막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옵션을 아껴둬야지, 차라리. 옵션을 아끼고 실전에서 써야죠, 그럴 때는. 의외로 마이너리그 옵션 다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헤즈베이커요? 그래도 뭐냐. 활약할 때는 활약해주는 것 같던데, 제가 시범 경기에 직관을 갔었잖아요. 그날 헤즈베이커 적시타 쳤어요. 그날 헤즈베이커 적시타 쳤고, 뭐냐. 필요할 때는 치는 것 같아요.
헐. 헐, 대박. 오늘 추신수 선수가 선발 라인업이 아니래요. 그 이유가 오늘 텍사스 레인저스가 상대가 시카고 컵스하고 인터리그인데요. 컵스가 오늘 개막전 선발이 존 레스터가 나온대요. 그래서 빠졌대요. 레스터가 왼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오른손인 헌터 패스가 나온대요. 하필이면 왜 왼손이냐? 에이라이트. 하여간 테오 엡스타인 참. 그렇다고 내가 테오 엡스타인한테 법규를 날릴 수도 없고. 지금 그조 매든이죠? 아마 대타로 나올 거예요. 일단 아마 대타로 나올 것 같고. 아휴. 그리고 강정호 선수는 오늘 6번 타자 출전. 강정호 선수는 오늘 6번 타자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최지만 선수는 4번 아니면 5번이야. 4번 타자야, 제가 보기에는. 최지만 선수 제가 보기에는 4번이고. 그리고 오늘 류현진 선수하고 류현진 선수의 그 공을 받아줄 포수는 오스틴 바스래요. 그리고 하여간 오늘 뭐 다들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에이 아마 오늘 배지현 씨 아마 다저스 스타디움에 뜰것 같은데 오늘 어떤 옷 입고 가나 한번 봐야지. 이따 경기 보다가. 아 근데 얼굴 각도 저 각도가 되게 이쁘긴 하다. 그 제가 다른 사진은 파일 안 받아놨는데 다 오히려 그 정면 각도가 조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면 각도 있다고 저 각도 있다가 되게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하여간 류현진 선수 부러워요. 참 이렇게 이쁜 분하고 결혼을 했어. 나성범 선수요? 나성범 선수 올 시즌 끝나고 아마 FA로 도전하지 않을까요? 포스팅 시스템 되나? 아니면 어쨌든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진출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올 겨울에 시장 봐야죠. 시장을 봐야지. 지금은 NC에 있겠죠. 창원에. 나성범 선수가 포지션이 내야수잖아요. 근데 다저스가 나성범 선수를 받으면 자리가 있을까요? 3루수에 이미 저스틴 터너가 있는데? 왜야? 다저스 라인업 좀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팀 다저스. 다저스 뎁스 차트. 자, 다저스 뎁스 차트예요. 1루에 맥스먼 씨, 3루에 저스틴 터너, 2루에 유격에 코리 시거, 2루에 에르난데스.
우익수 벨린저, 중견수 폴라, 좌익수 피더슨. 자리가 없는데? 자리 없어요. 크리스 테일러가요. 테일러가 백업이야. 지금 충격이에요. 크리스 테일러가 백업이고, AJ 폴락이 영입이 되면서요. 지금, 크리스 테일러가 자리가 밀렸어요. 생각해봐요. AJ 폴락이 올해 돌아왔어요. 아니, 올해 영입이 됐어요. 일단 몇년 쓴다는 거야. 그리고 맥스먼 씨, 코디 벨린저, 뭐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스틴 터너까지. 제가 보기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다저스? 혹시 그러면 잭 피더슨을 트레이드 시킬 건가? 제가 보기엔 그러면 피더슨 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큰것 같아. 왜냐면 피더슨이 이제 연차가 좀 있거든요? 몸값이 올라가거든. 연봉 조정을 그냥 트레이드 시키면서 연봉 조정을 다른 팀에 떠넘겨버릴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러면 피더슨, 만약에 나성범 선수 영입 의사를 보이면, 그러면 피더슨이 아마 트레이드가,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되겠죠. 왠지 그럴 것 같아. 근데, 배지현 씨가 있고, 최희 씨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뭐, 근데 배지현 씨가 요각도가 되게 이쁘긴 한데, 근데 되게 다리 길다. 키가 엄청 큰 걸로 알거든요? 아무래도 슈퍼모델이었으니까. 아, 배지현 씨가 좋아요? 하여간, 180. 근데 진짜 다리 길다. 와,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체격이 더 크니까. 되게 류현진 선수하고 같이 서 있으면 되게 작게 보이겠다. 하여간, 근데 진짜 역시 모델은 모델이야. 근데 저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끔 몇번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사실 이분 스타일이에요. 최희 씨 스타일이에요. 아나운서 이상형 월드컵에선 제가 최희 씨가 1등이에요. 아나운서 월드컵 하면. 어제 경기 저 밖에 있어서 못 봤는데 엄청 두들겨서 이겼다면서요. 하나 선발을 6볼넷으로 아주 끌어내렸더만. 지난번 경기? 김기훈 선수 꽤 던지던데? 꽤좀 하는 것 같던데요? 잘 던졌네, 5이닝 2실점이면. 잘 던졌네요. 선발 데뷔전 치고는. 선발 첫 등판이었을 거 아니야. 잘한 거지, 뭐. 5이닝 2실점이면 잘한 거예요. 첫 등판에. 최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두 번을 봤는데, 불러냈다고? 맞아, 동점 한번 가더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운서 이상형 월드컵에서는 최희 씨가 1등을 했었어요. 일단은 최희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제로 인상이 되게 좀, 약간, 제가 약간 저분의 그런 첫인상이 조금 더 인상적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일단은 최희 씨는 신자예요. 그래서 합격. 뭐냐. 최희 씨가 신자여서 합격, 일단은. 막 이래.
최이 마리나 사매님. 네. 그래서 그 작년에 KYD 때도 그 MC로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합격 막 이러고 그러고 그뭐 그래요. 뭐 아나운서 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 이상형 월드컵 하고 그러면 그 직업군별 이상형 월드컵 하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BJ하고 아나운서 쪽은 이상형 월드컵 1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2등이 누군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2등이 누군지가 더 궁금하긴 한데 뭐 그래요. 그렇단 얘기예요. 갑자기 그 근데 맞다. 그 안타까운 거는 최희 씨가 올해부터는 알럿배가 아니에요. 올해 이항시로 바뀌었죠. 그 최희 씨가 아마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마 알럿배 계약은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최희 씨가 이제 야구 관련 프로그램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어디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 이런 거나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좀 열심히 TV를 볼것 같은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